뭐 사사이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아마 사사이 형태는 아닐 것 같고 윌손 선수가 이제 백3 1원으로 들어가는 3-4-3 형태에 좀더 가까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비슷하지만 지금 현재 사사이 형태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격 작업할 때 움직임은 4-2-3-1에 가깝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드로덱 선수하고 정훈성 선수가 좌우의 윙어 역할을 맡아주고 김진규 선수가 아마 가운데로 들어와서 움직이는 일들이 좀 많을 겁니다. 자, 현재 리그 8위의 안양과 리그 6위의 부산. 양 팀의 전반전 45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라색 유니폼의 팀 안양이 왼쪽, 흰색 유니폼의 원정팀 부산이 오른쪽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빨라요. 자,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진 선수인데요. 자, 세워놓고 크로스 낮게 뒤쪽 자. 공간 넓습니다. 세워놓고 오른발 슛! 골키퍼 네. 정면이었습니다. 안양의 첫 번째 유어슈팅. 조금은 이제 뭐 수비의 방해도 좀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주현 선수가 공 잡고서 바로 슛을 시도를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이전에 측면 쪽에서 모지훈 선수가 볼을 짧게 정훈성 자, 볼 띄웠습니다. 맞고 굴절 일순준이 헤더 다시 밀어냈던 안양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인데요. 자, 이건 팔에는 명박하게 맞았습니다. 근데 네. 저기서 이게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자, 화면 보기에도 확실히 좀 손에 맞는 장면이 있었고, 그 네. 의도를 이제, 볼것 같습니다. 거리도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네. 자, 판독이 끝났는데요. 판독 결과. 아, 찍었습니다. 네. 페널티킥. 역시 그좀 많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크로스, 그렇죠. 파리. 자, 리그 3호 골의 기회. 안병준. 부산의 페널티킥 안병준 들어갔어요. 네. 선제골입니다. 부산 스코어 정민기 1대 1 먼저 앞서갑니다. 방향은 잘 잡았지만 네, 워낙에 이제 안병 선수의 킥이 낮고 정확하게 갔기 때문에 뭐 막아낼 수는 없었고 협력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팀들인데 일단은 페널티킥을 통해서 부산이 먼저 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현우 자, 밀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부시 아니야? 아까 장면에서 약간 먼 거리입니다. 오른발 때립니다. 골키퍼 네. 주포 세이브. 자, 살짝 내줬고 먼 거리에서 지체 없이 오른발 슈팅. 바로 아주 최필수의 슈퍼 세이브. 좋았고, 네, 최필수 상당히 빠르게 앞쪽까지 전진을 해내고 거기서 이제 결정을 짓는 그런 형태의 공격 작업 잘 보였었고. 네. 자, 오, 크로스 자. 가슴으로 살아 있습니다. 자, 왼발 자, 슛 골키퍼 정면. 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유정현 선수 그리고 그럴 자신이 있다라고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이건 뭐 전적으로 제 느낌이긴 합니다만. 자, 지금 어떨까요? 살짝 파울 내셨는데요. 아니었고. 자, 오른발 슛! 동점골! 동점골이 터지는 FC 안양입니다. 김격주!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부산 수비가 지금 큰 실수가 나왔는데. 네. 자, 닐슨 주니어 선수가 한 번에 전방적으로 길게 바라봤던 패스였는데요.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옐로우 카드가 나옵니다. 자, 앞서 정훈성 선수의 말처럼 이제 시즌 개막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서서히 합이 맞아가는 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반전 경기 어떻게 이어질지. 자, 양 팀의 6라운드 맞대결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의 공이 흘러갔고 근데 여기서 김경 선수가 접근을 상당히 거리가 멀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드로넥 선수도 조금은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정말 네. 빠르게 달려붙어서 자, 측면죠. 자, 들손 주니어 많이 올라와 있죠. 원거리에서 반대편 선택했습니다. 이어받고 있는 심동훈. 자, 왼쪽에서 크로스 타이밍 넘어가는데요. 길죠. 자, 떨어지는 세컨 볼입니다. 자, 가슴으로 혼자 상황. 자, 자, 슛 들어왔어요. 골이 터지는 FC 안양입니다. 역전입니다. 역전 골입니다. 심동훈 선수의 이 크로스가 올라간 게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조나탄 모야 선수의 헤더는 정확하지 못했는데 예. 여기서 오재원 선수가 결국 이제 이 경쟁에서 지지 않고 이겨낸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프리킥 오른발 터치 불안한 볼 원거리 때립니다. 왼발 슛 네. 벗어났습니다. 로덱 선수의 프리킥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았고요. 예.
다음에 박민기 선수의 슛은 살짝 아쉬웠습니다. 아 근데 이건 진짜 잘 탔는데 이거 거의 직접 슛이라고 봤는데 슬쩍 내줬습니다. 다시 주고받는 패스 크로스 괜찮아요. 패스 헤더 떨어집니다. 뛰어들어갑니다. 슛 아 이겼어요. 앞에서 끌어냅니다. 가 들어갔다면 경기를 거의 끝낼 수 있었는데 네. 아 심동훈 선수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야 떨어지는 볼 타이밍을 재다가 아, 20분 쪽 위쪽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경기 자 다시 한번 드로제 계속해서 왼쪽 두드리고 있는 부산인데요. 자 때립니다. 오, 오른발 네. 방금을 처리. 다시 방향을 바꾸면서 왼쪽 주연의 패스입니다. 살짝 밀렸네요. 오. 정운성의 반칙. 자 경고를 받습니다. 네. 정운성 뭐 오늘 어쨌든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성공하기도 했었고요. 자 크로스 넘어갑니다. 자 카스로 돌면서 왼발 슛! 아주 라탄! 어 중골. 어, 또 옐로우 카드가 경고가 좀 나옵니다. 이제 네. 이제는 다시 중앙 쪽 한 번을 거쳐가는데요.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부산입니다. 잡아놓고 왼발 크로스 휘어지면서 헤더. 네, 어려운 헤더였어요. 네. 헤더. 자 뒤쪽. 자 돌아섰습니다. 올라갑니다. 모재현입니다. 모재현. 자 반대편. 있죠, 있죠, 있죠. 한번 밀면서 왼발 때립니다. 수비수 6탄 많이 있어요. 다시 심동은 한번 접고 들어가는데 왼발 슛. 다시 수비수 말레 드로스. 사실 정말 다행스러운 수비 장면이었고 네. 지금 모재현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모재현 선수가 빈 공간으로 공을 정말 잘 줬어요. 네. 야 이거 두 번 다 발렌트로스가 막아줬군요. 전반전 후반에도 그랬고 네. 후반전 후반에도 그렇습니다. 코너킥. 자 헤더! 한국 교전미야. 자 드로직. 자 코너킥. 코너킥 펀치 다시 한번 살아있죠. 드로직입니다. 자 오른발. 오. 흘러나온 볼. 네. 후반 마지막의 플레이들은 안양이 더 짜임새가 확실히 있네요. 네, 오! 오른발 슈팅! 네. 자, 아주 자신감 있는 슈팅이었습니다. 모재현. 자, 볼 띄웠고요. 조라탄! 조라탄! 아, 여기서 파워선 됐어요. 네, 네. 반칙. 네, 그리고 끝났습니다. 자, 슈팅 패스 경기 끝났습니다. 하나원 큐키리그테이션의 16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 2대1로 FC 안양이 오늘 6라운드에서 드디어 홈에서의 첫 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만 놓고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뭐 부산이 조금 더 잘한 경기를 했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들어와서